씨 아버님을 모셔보도록 네. 저의 멘토입니다. 아, 우리 박명수 씨 아버님 절친 한무 씨 반갑습니다. 아, 예. 근데 박명수 씨하고 나이 차가 좀 많이 나시잖아요. 아, 그럼요. 25살 차이 나네. 네. 어떻게 친하신 거예요? 대선배님인데. 제가 신인 때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고 한무 선생님의 스타일을 많이 보면서 배웠어요. 쉬는 시간에도 자꾸 장난치고 자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맞아요. 그걸 많이 따라하게 되고. 아. 박명수 씨 뭐, 예. 어떤 모습 때문에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? 박명수가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근데 너무나 웃기는 거야 나는. 아, 박명수 저 앞으로 크게 된다. 크게 된다. 그래서 내가 참 이뻐했어. 아니 박명수 씨가 진짜 약간 좀 짠돌인가요? 한 4, 5만 원 받을 땐가 그래서 예, 파워처럼 일회 출연료로 예. 나는데 박명수 가다 보니까 돈을 탄 것 같아. 돈을 쉬면은 읽으시던 뭐 쉬면은 선배님들이 야 음료수나 먹자 아이스크림이나 사와라 그럴까 봐 다 했더니 속에서 어 오른쪽 호주머니에 손 넣고 그 내 표정을 잘 봐야 돼 안 맞아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배들 보나 안 보나 싹 옆에 보고서 손에다 침을 바르는 거야 바르고 또 다시 호주머니에 손 넣고서 아 맞았어 기억나지? 아, 예리하게 모셨군요. 그때 벌어가지고 저 어머님 갖다 드리고 어머님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왜냐면 그런 큰 돈을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. 야, 그때 어르신들께 깨끼 좀 사와라. 아이스크림이에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샜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또 유심하게 보시고. 아. 지금 신인분들은 예. 아마 상상도 예. 못할 거예요. 예전에는 MBC 1층에서 이렇게 영수증 직접 예. 현금을 맞아요. 교환해서 직접 받았어요. 돈표 같은 게 있어요. 바우처라고 해서. 코미디 프로가 끝나면은 그날 가장 재밌었던 사람이 밥을 사는 것이 관례예요. 예. 네, 다 끝나면. 그러면 이제 한 그저 코미디언들 한 40명, PD들 작가까지 하면은 한 그저 50명 돼요. 박명수 씨가 웃겼어요. 사게 됐죠. 여기서 밥집까지 가는데 200m입니다. 네. 후배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앞선에 그날 가장 웃겼던 히어로. 박명수 씨와 PD와 작가들 가고 뒷줄에 선배들 가고 각 지수별로 쭉쭉 가죠. 저도 한 세 번째 좀 가는데 박명수 씨가 그 앞 줄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와요 뒤로 오더니 후배들한테 야 가 가라고 후배들 오, 가요. 어이구. 왜냐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는 그는 중간에 사람을 커트 시키는 거예요. 확 인중을 또 이제 무슨 이제 가요 또 가 가라고.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왜냐면 그래? 저랑 많이 친했는데 저한테까지 지금 와가지고 야 너도 가 그런 거야. 친했는데 밥값 때문에 나를 그냥 해가지고 저도 좀 내가 뭐라고 했죠 한 소리 있죠. 나야 그랬더니 넌 몰래 와.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이에요. 부대찌개 집까지 갔는데 진짜 웃긴다. 50명이 다 같이 우르르르 갔는데 막상 안고 보니까 8명 왔어요. 8명. 42명이 가짝에 나가는 42명이 200m에서? 200m 사이에서 오늘 그랬던 박명수 씨가 나중에 잘 되고 나니까 후배들한테 잘 산다는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. 아, 예. 부모님께 그럼 집 사드렸어요? 같이 사는 집을 샀고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? 명의는 제 명의요. 자 이번